이상한 게 뭔지 알아? 뭔데? 그놈들 움직이는 거나 행동이나 똑같았어. 어이 부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잔 하는 건 어때? 지랄마. 거짓말 같아? 살바도르는 지옥불보다 뜨거운 곳이잖아. 벚꽃을 본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마지막? 이제 시작인데. 미안한데 문 닫을 시간이라. 로그를 찾고 있어. 저기 큰 부스에 있어. 근데 지금은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니, 괜찮아. 잠깐,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얻어 터져! 과연 그럴까? 잘 보고 배우라고. 잘 볼게. 근데 배우는 건 내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말해줄게, 와카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너의 그 가짜는 사업도 다 내가 봐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까? 어떻게 지내냐? 잠깐만 기다려봐. V? 다시 맞춰봐, 로그. 마지막 기회야. 조니. 나중에 얘기해, 와카코. 뭐하러 왔어, 조니? 중요한 일인데 내가 방해한 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이게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원하는 게 있겠지. 아주 족같은 걸 거고.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야, 로그. 나이트시티의 여왕.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겠어. 미끄러진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씨발, 그런 소린 왜 하는데? 예전 생각이 나서. 그때가 그립진 않은가 봐, 로그. 뭐, 그때도 괜찮았지만 난 지금에 만족해. 그런 것 같네. 아틀란티스 애들이 운이 없는 게 안타깝지만. 모두 주모! 영화 끝났어! 뭐야? 누구 마음대로? 나가! 우린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끝났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근무 끝났으니까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어. 아, 그럼 난 다시 일하러 갈게. 우리끼리 오붓하게 보내자는 건가? VIP 대접을 다 해주네. 이제 말해봐. 아까 한 말은 무슨 뜻이야? 오빠 뒤에 있는 저건 네슬인가? 그래, 계속 저기 있었어. 그냥 왜 뒀는진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 것 같기도 하네. 꽤 살만해졌잖아. 그 대가로 뭘 바친 건지 궁금해서. 선택을 하면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기업 새끼들 돈이나 받아 처먹으면서? 아니, 이건 아틀란티스 동료들의 무덤을 찾아갈 때 나한테 하는 말이야. 널 보니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고. 뭐, 그건 과거는 덮어두자고. 그래,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닐 텐데. 날 또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잖아. 지금은 밑밥이나 깔려고 떠드는 거고. 이 몸, 내가 그러니까. 아, 그게 씨발. 부위가 죽어가고 있어. 근데 전부 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건 멈출 수는 있어. 아니, 내가... 조니. 입 다물어. 네가 누굴 돕는다는 소린 하지도 마. 넌 항상 자기밖에 모르잖아. 마음 편하라고 하는 소리겠지. 그 말 확실해? 그래. 알틸도 그랬잖아. 죄책감 따윈 전혀 없었어. 네가 불편하니까 그냥 개지랄 떨었던 거야. 뭐, 내가 변했나 보지. 이제 시간이 없어, 로그. 저 옌병아 시계가 12시를 넘기면 조니는 사라져. 부이도 함께 말이야. 그러니 같이 돼지기 전에 얘 머리에서 나와야 돼. 알트랑도 연락이 닿았어. 우릴 도와줄 거야. 그런데? 딱 한 곳에서만 할 수 있어. 데이터 요새 미코시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액세스 포인트는 아라사카 타워 밑에 있어. 아라사카?
또 오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바보들이 같은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다음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무슨 계획이라도 있긴 해? 넌 이 도시 최고의 픽서잖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네가 좀 말해봐. 우리라고 했어? 맞아. 너 없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 어쩌라고? 총이라도 장전해 둘까? 아라사카에 다시 항전이라도 하라는 거야? 맞아. 언젠데? 글쎄, 지금? 그래, 근데 내가 동의할 것 같아? 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까? 그래, 나이트시티의 여왕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로그가 아니잖아. 진짜 로그는 정상에 오르는 중에 묻어버렸으니까. 내면을 봐, 분명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진작,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족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네가 살아 돌아와 모든 걸 깨부수는 건 아닌가 싶었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네. 우리는 변했을까? 나도 몰라.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그럼 도와주기로 한 거다. 좀 닥쳐봐, 조니. 그냥 입 다물어. 씨발 깜짝이야. 매번 당한다니까. 매번 술 취한 애들 빼고 20시간 넘게 자는 놈은 또 처음 보네. 그만 일어나. 이 친구야, 듣고 있어? 어디서 본 얼굴인데? 크리스핀 웨이랜드였나? 그 앱이랑 똑같이 생겼네. 피는 못 속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여기 있지? 보스가 설명해 줄 거야. 로그? 보스는 한 명뿐이지. 가자, 보스가 기다려. 보아하니 서로 인사는 나눴나 보네. 좋아. 로그, 이 새끼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오늘 기어 플라자까지 우릴 데려다 줄 건데. 우리라니, 너도 끼게? 괜히 놀란 척하지 마, 멍청아. 장빈 저기 있어, 마음껏 가져가. 어디 한번 볼까? 이건 뭐야? 역추진기야. 반중력이지. 다리에 장착해. 그러면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어.
미치겠네, 존니. 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아니다. 됐어. 자, 이제 그럼 계획이 뭔지 말해줄래? 그래, 샤드를 꽂아봐. 목표는 아라사카 타워의 미코시 액세스 포인트야. 일단 실험층에 도착하면 우리가 일을 끝낼 때까지 버틴 다음 그대로 살아서 나오면 돼. 아라사카 타워는 요새야. 나이트 시티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하지.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니까 들어갈 틈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 정확히는 밀리테크 스트릭스 전술 폭격기를 타고 가는 거지. 우선 높은 고도에서 건물의 방공 시스템에 폭격을 가할 거야. 다음 76층의 벽을 뚫고 뛰어내리는 거지. 반중력 역추진기가 있으니 걱정할 거 없어. 맞아. 우린 열대우림 한가운데로 뛰어들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라사카는 가끔 저런 허세를 부리거든. 우린 정글을 뚫고 가서 타워의 수직 통로로 들어갈 거야. 통로는 건물 전체를 관통해. 여기서 역추진기를 사용하면 최하층까지 빠르게 갈 수 있어. 보안팀은 깜짝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릴 거야. 그러면 저항도 별로 없겠지? 그러니 실험층으로 뛰어간 다음 액세스 포인트에 도착하면 돼. 나머지는 너한테 달렸어. 자, 이제 박수쳐도 돼. 말했다시피 보스는 오직 우리 여왕님뿐이야. 젠장, 폭격기가 있다고는 안 했잖아. 누구나 비밀은 있잖아. 요즘엔 잘 빠진 빨간색 미즈타니 정도로는 택도 없나 봐. 어떻게 얻었어? 내가 왜 이 동네 최고의 픽서겠어, 멍청아. 이제 계획에 집중해. 지금 저 개자식들한테 폭격을 퍼붓겠다는 거야? 정말로?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좋다고 벌써 날뛰지 말라고. 살아서 돌아오려면 아직 할 일이 많거든. 여기부터가 까다로워. 우린 줄어진 공사고민 통신 위성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거야. 씨발, 위성이라니. 우린 진짜 역사에 남을 거야. 나이트 시티 북부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3, 4시간 정도 통신이 끊기겠지. 공조고 지원이고 못해. 완벽한 혼돈이지. 폭격기까지 있으면 어디에 무장한 우주 왕복선이라도 숨겨둔 거 아니야? 오비탈 에어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숨겨둔 조력자인가? 고위급 정보원이라고 하지. 돈만 좀 주면 주로진에 접근하게 해줄 거야. 이후엔 우리 맨 러너 친구한테 달려있어. 알트 말이지. 아라사카의 위성을 아작낼 수 있는 건 알트뿐이거든. 오비탈 에어에 연줄이 있다고? 빅서의 여왕이 맞긴 맞구나. 고마운 줄 알아. 제일 비싼 정보원을 불렀으니까. 내가 자는 동안 생각해낸 거야? 사실 네가 죽어있는 동안 생각해놨지. 기업 분쟁이 과열될지 몰라서 통신 네트워크를 좀 건드렸거든. 이게 대박이었지. 세상에 전쟁보다 돈 벌기 좋은 사업이 없더라고. 어차피 난 알트를 만나야 되니까 내가 설득할게. 이번엔 망치면 안 돼, 주언니. 그건 내가 못 도와주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
그럼 정리해보자. 아라사카 타워로 날아가서 인사로 미사일을 한 다발 안겨준다. 맞아. 그리고 뛰어내린 다음 건물의 수직 통로를 찾아서 내려가는 거지. 미코시의 액세스 포인트로. 어떤 거 같아? 문제가 있어. 탈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불나방도 아니고. 그런 셈이지. 아라사카의 모든 병력이 널 노릴 텐데. 그래, 오비탈 레어도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그래봐야 결국 자기들 발등을 찍는 짓이 될 거야. 자, 어떻게 할래? 이건 뭐 가부키 돌하우스보다 구멍이 많은 계획이네. 뭐 어때, 씨발. 잘 되겠지? 우리가 했던 등신 같은 짓보단 낫잖아? 로그. 왜? 그냥 고마워. 인사는 나중에. 아직 알트 문제가 남았어. 사이버스페이스로 이동하는 방법은 알아? 뭐, V도 전에 해본 적이 있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나가봐. 닉스가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웨일랜드, 스트릭스 예열시켜놔. 얼마나 걸리는데? 낮잠 좀 자고 있어도 돼? 아, 당신이 다이빙한다는 그 사람? 그럴 생각이야. 좋아. 그럼 일단 옷 붙어있고 저기 가서 앉으면 돼. 난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나오는 건 네가 알아서 해. 내 장비 10창 내기만 해봐. 알트, 여기 있어? 말했잖아. 알트 커닝햄은 이제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직 조금은 남아있을 거야. 생긴 것도 완전 똑같잖아. 네가 알트를 원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방어 기제지. 그저 네 외현 기억이 대체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뿐이야. 이상하네. 이건 악몽을 꼭... 꾸는 것 같지. 내 생각을 읽는 건가? 너무 단순화시켰어. 아직 네 존재를 부정하네. 넌 구성체야. 데이터 집합이지. 난 널 알아. 날 안다고? 고대일 뿐이니까. 그럼 굳이 말은 왜 해? 생각을 읽으면 그만인데. 작용이 반작용보다 선행하니까. 조니 실버핸드는 일단 배꼽부는 성격이잖아. 허, 그거 농담이야? 이건 알트의 유머 감각이 남긴 조각일 뿐이야. 그럼 그건 말고 뭘 하는데? 네 감정의 복잡성. 시간이 없어. 네로치가 로컬 내 트래픽을 알아낼 거야. 위성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지? 그 주로진 0401은 내가 처리하면 돼. 미친, 또 그러네. 또 내 생각을 괜찮은 읽어... 괜찮은 계획이야. 그걸로 아라사카 타워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좀 천천히 얘기해봐. 넌 아라사카 타워로 들어가서 미코시와 연결된 포트를 찾아. 연결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스플린터로 같이 보내줄게. 네가 백도어를 열어주면 내가 데이터 요새의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넌 V와 분리될 거야. 그리고 미코시는 사라지겠지. 두렵진 않아? 일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두렵다고 표현할 순 없지.
사라진다니. 그럼 안에 있는 구성체들도 사라지나? 아니, 데이터 구성체는 파괴되지 않을 거야. 그들은 더 위대한 존재의 일부가 될 거야. 부족해.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아, 됐다. 알아서 해. 더 물어볼 건 없고? 잠깐. 한 가지 더 있어. 이제 더는 시간이 없어. 우릴 좀 봐. 나는 디지털 시체고 너는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래. 아니다. 이제 서로한테 딱히 할 말도 없는 것 같네. 그럼 미코시에서 볼까? 그래. 내 말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고마워. 날 믿어줘서. 해보자고. 예약해뒀어. 서류는 아스카가 NPC에 있고. 그래, 다 괜찮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제 차 세우고 시동 끈 다음 하늘을 자세히 살펴봐. 진짜 엄청난 걸 보게 될 거야. 끊을게. 사랑해. 됐어? 로그, 방금 누구야? 내 아들. 이야, 이건 정말 생각도 못... 너 설마... 정말 너한테... 사생활이 있냐고? 그럼 그 얘긴 거기까지. 준비는 다 됐냐니까. 그래, 됐어. 좋아, 이제 가자. 아니면 그 미친놈이 혼자 가버릴 거야. 여기 참 좋았는데 그리울 거야. 꼭대기로 가자고. 저기, 웨이랜드한테는 어디까지 설명해준 거야? 자기 몫이 얼만지만 궁금해하던데. 실력은 좋아? 곧 나이트시티의 전설이 되겠다던데. 누군 안 그런가.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옛날이랑 똑같잖아. 그래, 옛날이랑. 나이트시티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게? 뭔데 그래? 한번 봐봐! 뭐야? 한때는 시궁창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두고 있잖아. 전부 내 밑이라고! 여기선 아무도 뭐라고 못하지. 심지어 저 씹새끼들도 말이야.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침이 되면 존나게 시끄러울 거야. 이 도시가 깨어나게 알람을 울리자고! 와, 정말 아름다워! 이제부터 더 아름다워지겠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나몰라의 각이라 똑바로 써? 뭐래, 등신아. 하늘이야, 하늘을 봐! 이제 알트가 등장할 시간이야. 3, 2, 1! 우와, 저게 주로진이었어? 소원이나 빌어! 잠깐! 놈들한테 들켰어! 제기를! 어떻게 하지? 계획대로 해야지! 내렸어. 폭포로 추락했지. 난 웨일랜드랑 통신을 연결해 볼 테니까 엘리베이터에 이용 권한이 있는 놈을 찾아봐. 웨일랜드, 들리나? 발달인 멀쩡하지? 아직 잘 붙어 있어. 아마도. 그리고 원주민들이 환영 인사를 하는데. 그쪽으로 갈게. 거기 그대로 있어. 어차피 못 움직여. 웨일랜드를 구하러 가자. 알았어.